여러분,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 경기가 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자, 과연 최초의 기록 김성현 선수의 선봉 올킬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 박수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몽규 선수가 그동안 이제 많은 경기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다른 때와는 달리 부담을 좀 느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본인이 이기면은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예. 지금 아무도 못 말리는 김성현 선수를 혼자 잡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제23님, 예, 별풍선 10개 감사드리고요. 자, 이런 날이 이렇게 프로토스가 다이가 테란 3명, 저거 1명 남았는데 다이가 돼버린. 와, 근데 프로토스 입장에서도 지금 충격이 클 것 같은 그쵸, 게요. 그쵸. 김인종, 도재욱, 윤용태 어느 선수 하나 못하는 선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이 김성현 선수에게 맵을 선택해 가면서까지 패배를 했었고, 그리고 김명훈, 김정우 선수 분명히 테란전 다 잘하는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도 무너졌고, 아, 오늘 김성현의 재탄생입니다. 자, 그리고 김윤중 선수 혹시 방송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김윤중 선수가 주장입니다. 다음 주에 뛸 프로토스 두 명을 뽑아주세요. 진영아가 넘어! 진영아 선수가 나오기를 지금 학수 고대하고 있고, 뭐 김태경 선수도 뭐 남아 있고요. 뭐 계속해서 뭐 윤용태 선수를 쓸 수 있고, 뭐 저기 친분 살려서 뭐 저기 김태경 선수 불러도 되고, 뭐 저는 일단 던져놨어요. 아니면 구간이 명간이라고 예. 뭐 프로토스가 연승을 시작한 멤버 그대로 가도 돼요. 예. 뭐 김인중 선수, 마교 김인중, 뭐 그리고 사파 진영화, 예. 정파의 김승현 이렇게 불러와도 됩니다. 그럼요. 예. 선택권은 김인중 선수한테 있고요. 네, 송토님 테란 두 명 누구 남음? 온전히 남았어요. 박성균, 최호선 선수는 지금 팔짱 끼고 이렇게 개인 방송 켜놓고 잘하네. 근데 동료가 보기에도 야 오늘 잘한다. 김성현 오늘, 진짜 잘하네. 예, 김성현 선수 뭐 군대 가기가 없었으니까요. 예, 자, 예, 말씀하시죠. 김성현 선수가 원래 대부분 보통 뭐 요새는 다 실력이 상향평준화 돼서 빌드들이 거의 양산화 되거든요. 뭐 배럭 더블이라든지 뭐 로배럭 더블 등등등. 근데 김성현 선수가 지금 원배럭에서 가스를 채취를 하고 있다. 야, 이거 보통 때와 좀 다르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플레이를 잘 안 하는 이유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김성현 선수가 오늘은 되는 날이니까 한번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이것도 될 것 같은데 저 배럭 이후에는 무조건 팩토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뭐 벌처를 뭐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레이스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니면 흔히들 말하는 111 빌드 원바락, 원팩토리, 뭐 원스카포트 이런 걸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중계방에서 감사드립니다. 아스날님 팩토리에 올라가고 있고요. 자, 김성현 선수가 저런 의도가 있다는 거를 일단 이몽규 선수가 알아야 돼요. 알면은 자 이몽규 선수 입장에서는 뭐 3회 처리 뮤탈리스크 이런 거 안 할 건 뻔하기 때문에 예, 예. 일단은 김성현 선수가 앞마당이 없다는 거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채팅에서 채팅에 재밌었던 게 저기 가서 리액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오시면 돼요. 저기 가서 리액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여기 가서 같이 하고 싶은가 봐요. 네, 그냥 오셔서 오시면은 그냥 네. 같이 리액션 하시면 됩니다. 덩달아서 그냥 예. 예. 자, 지금 이몽규 선수가 예. 테란의 앞마당 없는 걸 오버로드로 확인을 했죠. 예. 자, 이렇게 되면 이몽규 선수는 앞마당에 성수 콜로니를 빨리 짓는 히드라리스크대를 일단 빨리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앞마당이 없다는 것은 자, 이제 뭐 벌처 이런 거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어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일단 안전하게 앞마당에 성큰을 하나 지어주고 예. 히드라리스크대를 빨리 올리는 거 이런 것도 안 나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스타포트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김성현 선수 뭐 그냥 111 빌드 맞네요. 네, 원배럭, 예. 원팩, 원스타 이후에 멀티. SB 계속 살려주고 있고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김성현 선수의 SB. 오늘 정말 큰 역할을 많이 해준 SB. 자, 김성현 선수의 111 빌드. 자, 이거 예전에 이재호 선수가 프로리그에서 좀 많이 사용하던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김성현 선수가 사용을 한다. 김성현 선수가 분명히 연습을 해봤을 거예요. 근데 저 연습을 하다 보면은 저 빌드의 단점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저그가 무난하게 레어 가서 무난하게 뮤탈만 안 뽑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몽규 선수가 아까 제가 레어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히드라리스크 덴을 좀 빨리 올리는 게 예. 좋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몽규 선수 히드라리스크 덴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뭐 아 올라가네요.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아, 이몽규 노려내요. 예. 네. 상대가 레이스 뽑아주고 있는데 원레이스 있다는
레이스를 뽑아주고 있는 김성현, 이몽규 노련합니다. 네. 그러니까 참 경기 양상도 뭐 흔히들 여러분께서 보시는 스폰빵과 좀 많이 다르게 색깔이 나오고 있죠. 맵도 다양하다 보니까 공격체감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성현 선수의 저 111 빌드는요 진짜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유탈 진짜 힘들어요. 네, 그 정도로 힘듭니다. 뭐냐면은 저그가 갑자기 막 저글 우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땡이 들어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뮤탈리스크 맞춤을 하고 있는데 뮤탈리스크 안 뽑고 그냥 스콜지 대충 뽑아주고 뭐 럭커 아니면 뭐 속업이 들어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를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111 빌드예요. 근데 히드라는 뽑히고 있고 일단은 SB가 모든 걸 보긴 했는데 자 그래서 저111 빌드는 네. 완벽하게 저그에게 맞춰서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든 빌드인데, 김성현 선수가 오늘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컨트롤이 무슨 아니 세상 이 키를 몸으로 둘 잡았어요. 종이 비행기가 오늘 살아있네요. 김성현 선수 자 역시 김성현 선수 뮤탈리스크 맞춤으로 가고 있죠. 네. 누누이 강조하는 게 무난한 뮤탈리스크만 안 가면 됩니다. 이몽규 선수 뮤탈리스크 태클을 선택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스파이어는 아 역시 없어요. 이몽규 선수 없어요. 저 빌드를 당해봤던 것 같네요. 예. 무난한 뮤탈리스크 안 갑니다. 예. 자 레이스를 다 수리해주고 있고 거기에 베럭스를 추가해주고 있는 김성현 선수. 자, 김성현 선수도 저 레이스로 해야 될 일이 뭐 오버로드를 잡는 것도 좋지만요 저그의 체제도 확인을 해줘야 돼요. 예. 지금 이몽규 선수의 체제는 뮤탈리스크가 아닌 뭐 속업 피드라 리스크거든요. 저렇게 되면 베슬보다는 일단 탱크가 그쵸. 먼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저런 체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히드라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히드라가 레이스를 야! 안 잡혀요. 야! 김성현 진짜. 야 오늘 김성현 되는 날입니다. 저 레이스가 또 어떻게 안 잡힙니까 저게. 이런 날은 로또를 사야 돼요. 그렇죠 로또 사야죠. 오늘 딱 올킬 한 다음에 로또 사라고 1등이에요. 뮤탈리스크를 가네요. 자 뮤탈리스크를 지금 가고 있으면 터렛들이 다 완성돼 있으면서 뱃슬 두 대가 안녕 이러고 마중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근데 저 뱃슬 두 대의 1AD에 저 무시 못할 화력이거든요. 아 근데 아직 1AD 업그레이드가 안 끝났어요. 맞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한 80%. 자 움직입니까? 자 뮤탈과 히드라 동시인데 뮤탈리스크로 본진으로 치면서 뮤탈로 뭐 탱크 1.4를 해주면서 앞마당을 밀어버리겠다. 자 이후에 나오는 병력들이 자 김성현 선수 무조건 방어만 해야 돼요. 자 여기 네 자. 길게 할 것 같지 않죠? 자, 뱃슬 두 대가 역시 옵니다. 옵니다. 뱃슬 1회대 떨어져요. 1회대 떨어져요. 그 자, 얼마만큼 빨리 빨리냐? 얼마만큼 빨리 빨리냐? 두 번 걸릴 것 같아. 자, SB 이쪽으로. 야, SCB 지금. SCB 비비기. 오, 자, 이봉규. 아, 근데 이봉규 선수 지금 피해를 하나도 못 줬거든요. 예. 자, 역시 뱃슬 두 대가 마중을 잘 나왔기 때문에. 예. 야, 이봉규 선수까지 설마. 아직까지 딱 볼 건 없거든요. 예. 뮤탈리스크로 피해를 아직까지 못 주긴 했는데 조금 있으면은 1에 대한 한 방이 더 장전이 되거든요. 예. 그것만큼은 맞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확장을 해주고 있는 이몽규 선수 아직까지 노려보고 있는 뱃슬 타이밍 아직 LED 1에 대한 안 떨어졌고요. 아 지금 아카데미가 예. 지금 완성이 됐네요. 이러면 스팀팩 업그레이드가 지금 들어간다는 소리인데 예. 이러면 그냥 뮤탈리스크와 스콜지크 뽑아서 히드라와요 그리고 안 오나요? 네. 배럭을 잡혀 버리고 1레디 못 뺐어요 이번 1레디 많이 비벼졌죠? 또 완 1레디 왜 이렇게 뻥? 야 오늘 뭐 뮤탈리스크가 1레디 쪽으로 헤딩을 해버리네요 그냥 예. 야 원래 그냥 스콜즈까지 같이 와서 뱃슬드 격추도 좀 해주고 이런 그림이 나왔어야 됐는데 이제 김성현 선수가 위기를 넘겼기 때문에 다음에 나올 건 무엇이냐 4배럭과 나오는 이제 뱃슬은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요. 바로 탱크만 나오면 바로 한 방이에요. 아니 뭐 피해 입었나요 김성현 선수가? 아 피해 입은 거 단 하나도 없죠 지금. 예, 예, 그러니까요. 잠깐 뭐 비어진 거 말고는 네 뱃슬이 뭐 터진 것도 아니었고 마린맥이 뭐 전멸한 것도 아니었고 예, 뭐 예. 건물 중형 건물이 터진 것도 아니었고요. 자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 위에서 뮤탈리스크는 죽었고요. 야 이렇게 되면 러커가 지금 시급한데 엥? 러커는 이몽규 선수 이러면은 이거 한 방 러시도 못 막을 것 같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라는 카카루는 왜 또 울어 알았어 카카루야 내 마음이지
아, 이홍규 선수 그냥 무난한 뮤탈리스크만 안 사용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어, 뭐죠? 뱃살 터지는 소리 나는데. 소리였고요. 이 타이밍이 야, 이거 한 방 못 막을 것 같습니다. 네, 막을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단 이몽규 선수는 러커가 나오기 전까지 저글링으로 막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중앙 병력 끊어지는 위치를 갖고 일단 러커는 아직까지 지금 꼬시고 있는 거예요. 이몽규 예, 지금 꼬시고 예, 있습니다. 뒤에서 계속해서 병력 뒤를 건드려주면서 얼마만큼 이몽규 선수가 예, 지금 예. 뭐 하이브도 가야 되고 해처리도 늘려야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마린 매직이 치고 온다. 아, 이거 아, 위기죠, 이몽규. 컨트롤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패스를 하나 떨고. 야, 이거 마린 메딕 올라가 버리면은 둘은 다 죽어요. 올라갔고 잠깐 러커로 잠깐 이제 러커 에그로 시간을 벌고 있는데 그 사이를 파고들고 있는 머리들. 야, 둘은 다 죽습니다. 둘은 다 죽어요. 드런드 코너에 몰아넣고 그냥 신나게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드런 이렇게 되면 레이트 메카니 넘어갈 필요도 없죠. 자, 일제히 불을 붙기 시작하고 있는 머리들의 총공. 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도 문제지만 이거 정리하는 것도 문제예요. 분명히 네. 러커 나오면 정리가 뭐가 되긴 또, 되겠지만 뭐가 또 우르르 나오네요. 근데 테란이 뭐가 우르르 나와요. 이후에 나오는 병력들 어떻게 합니까? 바이오리 병력. 자, 일단 정리는 이제 드론이 죽었고요. 일단 돌아갑니다. 야, 해처리 P15. 그래도 해처리는 지켰네요. 네, 네. 여기서는 뭐 레이트 메카닉이고 뭐가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바이오닉. 그냥 바이오닉으로 쭉쭉쭉 밀어버려도 됩니다. 왜? 지금 저그가 하이브도 못 갔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이브를 못 갔고 오버로드 소급이 돼 있다. 지금 드랍으로 뭔가 한 방을 역전을 노리겠다는 생각인데 김성현 선수는 괜히 레이트 메카닉 넘어가다가 병력 텀 생겼을 때 끝나는 거 끝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계속해서 SK테란 유지를 하면서 초벽돌이 올려주고요. 네? 그러면서 그냥 마린 메딕, 베슬, 탱크만으로 경기 끝낼 생각해도 됩니다. 공이력 끝난 상태. 자, 다수의 오버로드가 움직이는데 이건 뭘까요? 이거 필살기거든요. 자. 본진으로 드랍으로 본진으로 가면서 자, 본진 일단은 날려버리고 센터 병력 잡아주면서 베스를 향해 달려들고 이제 스커지 베스 달렸고요. 그리고 이거 자, 전면에서 공격 경이하면서 안쪽으로 다시 오버로드가 움직이는데 뭐가 되니까 뭐가 러커. 야, 러커 잘 떨어졌어요. 지금 탱크 있나요? 탱크 없어 보여요. 지금 탱크가 있긴 있는데. 자, 왜 자기 건물을 때리죠, 김성현? 세레몬인가요? 자기 건물을 때려요? 설마, 자, 시즈 모드 했고, 자, 정글링이 달려들고 탱크 한대 사라졌고, 안쪽도 킬스키버로 그랬어, 러커! 이몸규는 뒤에 없어요. 이걸로 예. 어그로 긁고 본진 앞마당 밀어버려야 돼요. 앞마당, 그리고 원스캔 깨질 거예요. 네, 앞마당까지 밀어야 됩니다. 이몽규 앞마당 가거든요. 이몽규 앞마당 이게 왕래 앞마당 뒤쪽으로 SCB 뒤쪽으로 SCB 쪽 버르커 버러우 패스를 왔어요. 패스를 아 SCB도 안 잡혔어. 아~ 아직 여기는 안 끝났는데 어차피 본진은 정리가 됩니다. 네네네네. 본진은 디파일러가 없기 때문에 정리가 되고 네. 자, 지금 이몽규 선수는 계속해서 지금 레어 단계에 유지돼서 네.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그들이 빠르게 하이브를 가서 디파이를 뽑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합니까? 이몽규 하면 저글링이죠! 그렇죠. 지금 이몽규 선수 지금 올인이에요. 올인 이번에 못 밀면은 영원히 못 밀립니다. 지금 밀어야 돼요. 아카데미 빨갛고요. 아카데미 깨집니다. 좀 있으면은요. 어쨌든간 리페어 안 하고 있고 여기는 알커버로 뒤쪽으로 한 번에 많이 긁어야 되는데 노킬! 아, 저것도 안 죽네요. 노킬! 아, 원래 저거 다 죽어도 할 말 없는 SCB인데 예, 저것도 안 죽어요. 와. 아카데미는 깨질 것 같고요. 깨졌습니다. 어차피 자. 지금 메딕도 좀 많이 뽑아놓은 상태여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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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아카데미는 아직까지는 별 의미 없고요. 그래도 9시 수복했고 투레어. 자, 이몽규의 투레어. 어정쩡하게 가는 하이브보다는 투레어가 낫다. 예, 예, 예. 하나보단 두 개가 낫죠. 자, 이몽규 선수는 지금 계속해서 견제를 해주면서 예. 테란의 이제 본진 자원이 곧 있으면은 떨어질 예. 거를 대비를 해서 네네. 거기에 맞춰서 병력 구성을 해야 돼요. 예. 지금 뭐 하이브를 가서 디파일러를 뽑자면 한 방에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게릴라를 통해서 저그를 묶어놓고 예. 그리고 나서 본인이 병력을 모아야 됩니다. 자, 본진의 소수 드랍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테란의 병력이 위쪽으로 쫓아올라갑니다. 그쪽에 저글링 있었고 김성현은 그냥 막고 나가면 돼요. 어차피 저그는 지금 하이브 없기 때문에 안 나가도 됩니다. 김성현 여기 다크 있고 나가도 안 되죠. 자, 다시 보러 러커 다시 보러 간다면 얼마 빼주는 거 보세요.
야, 지금 임원규도 계속해서 견제를 해주고 있지만 예. 견제 좋아요. 좋지만 저 견제 간 병력들 최대한 살려주면서 한 방을 막을 병력을 모아야 되거든요. 김성현 선수는 조금 조금씩 모으고 있는 상태가 러커는 죽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 김성현 선수 이제 한 방 나가죠. 네. 자, 지금 한 방 나가는데 예? 저글링과 럴커만으로는 저 업그레이드된 마린과 메딕 병력, 탱크 병력, 바이오닉 부대를 상대하기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베슬이라도 뭐 적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베슬만으로도 러커를 다 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래 보시는 것처럼 자, 일단 저글링 했었고요. 아, 러커 했었고 뒤로 물러서고 있는 임원규 선수의 병력. 자, 러커는 예. 촉수가 나와야지만 마린 메딕이 죽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베슬은 살상률 100%예요. 자, 임원규 선수가 선택했던 그라운드 제로. 지금은 드랍은 더 이상의 드립은 드랍은 조금 위험수고요. 네. 이제 이 한방 병력을 막아야 되는데 아, 이 한방 병력 규모가 지금 너무 강력합니다. 네. 자,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리겠고요. 즐겨찾기 부탁드리겠고요. 자,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공협되어 있는 병력, 바이오닉 병력. 어, 저글링. 저글링이 잡힌. 빈. 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공협 마린입니다. 저그가 지금 방일업 업그레이드가 돼 있으면 모를까 방일업도 안 돼 있고요. 지금 업그레이드 면에서 가장 중요하시 되기는 이제 병력 규모가 예. 저그네 테란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린이 공이업 그리고 저그가 지금 업그레이드 하나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그 병력 달라붙지도 못해요. 자, 일단은 9시 쪽으로 총구를 겨누고 있는 김성현 선수의 병력인데요. 이몽규 선수의 선택, 전 병력이 다 9시로 집결합니까? 야, 이거는 먹을 수 있겠는데 방일업 끝났어요. 이거는 잡아요. 자, 그래서 방일업 끝나는 순간에 근데 뒤로 빠지고 있는 김성현. 자, 방일업은 일단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줄여줄까요? 지금 문제는 마린맨이 아니라 베슬이에요, 베슬. 그러니까 못 달라붙은 상태에서 이래저래 뒤집어 쓰잖아요. 네, 베슬을 잡아줘야 돼요. 베슬을 안 잡아주면 계속해서 러커 소모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네. 자, 이범규는 지금 밀어주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무조건 센터 싸움에서 병력들 잡아줘야 돼요. 무조건 잡아줘야 됩니다. 네. 자, 안마당이 뭔가 왔던 것 같죠? SCB가 움직이는 거 보니까. 다시 달라붙는 것 같아요. 자, 베슬이 참 눈에 가십니다. 일단 메딕이 좀 많이 보이는 상태. 다시 1-1-8. 아, 베슬이 너무 베슬이 얼마나 떨굴지. 베슬이 너무 많습니다. 자, 여기서 얼마만큼 메딕이. 아니야. 아, 베슬. 저 베슬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베슬. 저 눈에 가시거든요. 그렇죠. 베슬 못 잡으면 본인의 럴커는 계속해서 없어져 가요. 자, 베슬 얼마만큼 잡을 수 있을지. 베슬. 잡을 수 있어. 자, 잡을. 자, 이래도 그거를 이래도 꺼주고. 와, 많이 잡았어요. 자, 많이 잡았어요. 두 대 남았어요. 베슬 두, 아, 세 대, 세 대. 많이 잡았습니다. 네 대. 자, 김성현 선수도 곧 있으면 이제 뭐 공삼업이라든지 업그레이드가 끝날 것 같은데 네. 이제 나가서 저그의 숨통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버틸 만큼 버텼어요, 김성현도. 이제 나가야 됩니다. 이몽규 선수도 막 다른데 확장 이런 거 생각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몽규 선수는 지금 이 위기를 넘겨야 되는데 예. 아, 이거 테란의 지금 업그레이드 상황이 지금 공삼업이 끝난 것 같거든요. 아직 아니에요. 자, 7시를 병력 옮기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베슬 노리고 있는데 이몽규 선수 베슬! 안 떨궈졌고요.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이범규 본진을 시선을 뺐습니까? 근데 여기 당도할 것 같은데요. 당도할 것 같아요. 이거 막기 힘들어 보이거든요. 예. 가로 나랑으로 오버로 숫자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중 마중 러커가 내렸고 아 이거 아 사지 지옥이에요 저기는. 아, 야, 김성현 이거 최초 올킬 나옵니다. 올킬을 눈앞에 두고 있는 김성현 선수인데요. 지옥으로 들어갔어요, 이범규. 그렇습니다. 자, KCM 레전드 매치 종족 최강전 10번째 만에 선봉 올킬 눈앞에 두고 있는 김성현 선수입니다. 야, 오늘 김성현. 와. 그동안 테란이 왜 지옥의 세전! 경기 끝났습니다. 자, 와, 나오고 말았네요. 선봉을 키리 김성현 선수가 정말 노력에 대단한 게 느껴지는 게요. 예. 저희는 3자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은 레이트 메카닉을 넘어가기보다는 예. 바로 마린 메딕 베슬로 끝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정확히 또 알고 있었고요. 또 111 빌드를 썼는데 어느 정도 운도 좀 많이 따라줬어요. 네. 베슬의 이레디엣이 정확하게 딱딱 꽂히면서 뮤탈리스크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허무하게 죽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네. 야, 여러모로 오늘 기록이 많이 생기네요.